칩니까? 찍을 수가 없잖아. 뭐야, 뭐 하고 있었음? 저 배고프니까 시켜 두세요. 어? 여기서 먹을까요? 어, 뭐야? 나가서 먹어요? 비싼 데 있어요. 아, 그래? 아, 그러면 거기 가야지. 네? 아, 산 것들. 이거만 100만 넘을 듯? 베이페이스 프로 FPS가 110만원이니까 100 얼마쯤 될라나? 우리 좀 사주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왜 사줘요? 오늘 뭐 하러 왔죠? 컴퓨터 사주러 왔습니다. 컴퓨터는... 아! 김계란 이 자식 마카롱 먹고 안 버릴 것 같다. 어떻게 된 거임? 김계란님이요? 김계란. 참참 찾아는 거임? 2주 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2주 동안? 네. 2주 동안 뭐? 위험한 데 있었어요? 어? 아니요? 아, 왜냐면 이거 벗을 거 말까 고민이라. 아, 잠시만요. 위험하신 분이신지 아니신지. 전 집에만 있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럼 괜찮을 듯? 내가 님 컴퓨터 그 어? 스펙 좀 해서 그거 좀 보내달라고 했더만 어? 아, 어? 바빴음. 그 한 1분이면 될 텐데 그거 안 해줘? 아니, 어제 집에 없었음. 아니, 그걸 해줘야 내가 뭐 스펙을 해가지고 뭐 컴퓨터를 어떻게 바꿀지 이렇게 좀 결정을 하죠. 근데 그걸 안 해주면 내가 못 하잖아요? 지금 되죠. 네? 니시님 유튜브가 두 개 나오잖아요. 그렇긴 한데. 뭐야? 이거 내가 사라고 해서 샀던 거 아니지 않아요? 그거? 네, 이거 원래 예전부터 쓰는 거죠. 그냥 해남치 있었던 거. 일단은 그럼 세팅을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UF 마이크 버리고 이거 버리고 스피커. 어, 드디어 UF 마이크 버리는 거임? 네. 봤어. 버리고 이 마이크 하나로 이제 디스코드 뭐 등등 다 세팅 가능하게 해드릴 겁니다. 누나 이거 디코드도 방송 잡기임. 얘는 한번 중간에 바꾼 적이 있어요. 고장 났었어요? 고장 나서 이걸 하나 더 샀어요. 그날 아침에 전자 용장 상가 가서 용자들만 보인다는 전자 용자사가. 이거는 이제 저한테 100만 원 주신 분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브를 이때까지 안 썼네. 그러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사운드 블라스터를 쓴 적이 없네. 아, 사운드 블라스터 그거죠. 음폭 소리 키워주는 거. 그 뭐 그 사운드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느낌? 좋게 만들어주고. 그런 느낌? 이거 생각보다 뭔가 단조롭네요, 생긴 게. 네, 최대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 정도만 세팅해도 깔끔하게 쓸 수 있거나 느낄 수 있게 최대한 간단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한 거 아니잖아요. 네? 님이 이거 만든 거 아니잖아요. 아, 제가 만든 건 아니죠? 네, 자기가 만든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 제가 찾은 거죠. 찾은 거예요? 네. 이게 그러면은 이게 그거 블라스터? 사블. 여기에 게임컴에 꼽여가지고 허리를 넘겨줄 거예요. 얘로. 이게 방식이 뭐예요? 왜냐면은 그럼 어디 컴퓨터에서 디코드 해야 됨? 아무 데서나 해도 되게 세팅을 해드릴 거예요. 마이크만 채널을 따로 딸 수 있게. 아, 그게 가능하? 네, 그래서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냐 어몽 쓸 때 방탈하면서 볼 수 있는 거네. 네? 아니요, 아닙니다. 온 김에 이거 테이블 청소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왜 하죠? 왜냐면 이때까지 해드렸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남의 집 가면 청소 안 해줍니다. 아, 그 몰라요. 서비스 모르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어디서 그 블루전자 나타나가지고 눈생전자 다 이에서 사람들이 경쟁 업체가 있어야 돼. 무슨 경쟁? 지금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혼자 독점점이니까. 저번에 고장났다니까? 모더니 컴퓨터에는 어? 뭐야, 고양이 뭐야? 털 끼우고 가고. 뭐야? 내 컴퓨터는 랜섬웨어 걸리게 하고. 에? 그건 네 중국 그리고 이상하게. 에? 게레인 컴퓨터는 냉수 컴 고장나고. 네. 그 손에 고장난 거 내가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쳤잖아. 블루전자가 뭐 나타나야 돼 이러면은. 이거는 사벌 안에 들어있는 거라서 혹시나 케이블이 맛이 가면 그냥 이걸로 바꿔 끼우면 되게. 케이블이 맛이 간지 제품이 맛이 간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를 그냥 부르세요. 오케이. 설명해 주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되게 방금 존나 귀찮냐는 표정인데 아니었죠? 네, 존나 귀찮다니요. 재원님 VIP 아니에요? VIP죠. 저 지금 영상 이 정도면 중고차 하나 사줬을걸요. 그렇지만 중고차를 사줬다니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하네요. 뭐야 이상한 케이. 응? 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나름 깔끔한 편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아니요. 보통? 혹시 지금까지 왔던 애 중에서 와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던 유튜버? 저는 사생활을 시켜드립니다. 저한테 말해. 저한테 봐. 없어요. 뭐라고요? 네? 김블루? 아니요, 없다고요. 뭐라고요? 아나운서님? 아니, 없다고요. 뭐라고요? 빌게이츠? 그 먹는 거 뭐임? 오늘 먹을까? 그럼 비밀임. 아, 비밀이에요? 네. 소고기임. 소고기요? 네. 근데 비밀임. 아니, 비밀로 하세요. 그럼 마이크 케이블 어디 있어요? 이것도 내가 저번에 사라고 했던 거 같은데? 여기 꽂는 거? 어. 자, 여기까지. 아, 그거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제 나 방송 못 해? 어디 갔냐고요? 어? 아마 안 샀을 듯? 왜? 어딨어? 찾아! XLR, 그럼 쿠팡으로? 응? X-Line? XLR 케이블. 괜찮은 게 아니야, 좋음. 샀음. 그럼 이거 자고 일어나면 와 있겠네요? 네.
그 썸네일인 것 같은데 꺼도 돼요? 검토 끄고 싶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내가 족같다. 그렇게 전원을 끄면 됩니다. 두 번째. 꺼져, 다 했어. 반짝반짝 사랑의 천사. 아 그만하세요. 내가 뭐 이거 땡기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지금요? 좀 그런가?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한숨 자고 오면 되니까. 아니 합시다. 예, 아싸 불편했었는데 잘했다. 손님 와줄래요? 그거 갖고 오세요. 뭐? 여전사? 아니 쓰레기. 쓰레기 가져오라고? 잠깐만 계량 전화해보. 내 지금 웃습니다. 아니 쓰레기. 어! 왜? 젠장! 왜요? 형도 안경이다. 실수로 내가 안 줬다. 안녕하세요, 민수예요. 만약에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는데 방귀를 깨면 방귀도 빨아들일까? 해보세요. 아, 금방 소리 났는데? 아, 빨아들였어, 괜찮아. 아, 나는! 어? 냄새 나잖아. 들어봐. 됐어. 조금만 잘할걸. 어떤? 뭐야 작곡한 거임? 아니 버스커버스커 노래임. 님아 그리고 또 우리 집에 VR기계 하나 더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면 찾아주세요. 뭘 내가 왜 찾아요? 내가 흥신소예요? 온 김에 이거 방송 보고 있는 눈쟁이님한테 의뢰하는 사람들 올 때마다 온 김에 하면서 집안일 하나씩 시키세요. 온 김에 온 게임넷. 내가 옷 하나 사드림. 고르셈. 어? 모델분은 안 됨? 어? 누네 씨, 이 바지만 몇 년째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바지예요. 아, 그럼? 네. 디자인이 똑같은? 다른 바지. 디자인이 왜 똑같은? 보세요, 무릎이 아직 괜찮잖아요. 원래 살 때 디자인 다르게 사지 않아요? 어? 켰어요? 더 해줘? 나는 더운데 왜 그러지? 아니, 제가 일을 하니까 높죠. 저도 열심히 해요. 유튜브가 위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유튜브 하고 있잖아. 드라이버 갖다 주세요. 드라이버? 네. 어떤 드라이버 말고 혹시 십자 드라이버? 드립 드라이버? 아니 십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있나? 글로우. 어 눈치가 빨라. 이거 영상 언제 올라감? 한참 뒤에? 님아 옛날에 내가 여기서 기타 치고 있었잖아. 네. 누가 정석적인 배짱이랑 개미라고 했음. 이제 드라이버 안 쓴? 자 이거 놓고 올게요 이거 드라이버. 네. 님아 지금 페인트 마음에 드? 네. 자, 편집자 괴롭히는 거 알려드릴까요? 편집자 왜 괴롭혀요? 마음에 안 드는 막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다 마음에 안 들 때. 네. 모독이랑 김재원이랑 꽈뚜룹이랑 합방하면 됨. 그리고 이런 부탁하는 거야. 말하는 거 다 자막으로 넣어주세요. 악랄하시네요. 알았어? 네 연결 다 했어. 이제 세팅만 하면 됨. 예. 아 저 웃기지 마세요. 너 웃긴 적 없음. 님 이거 보세요. 나 선보여. 아니 하지마. 하지마. 뭐해? 밥 먹을래? 눈쟁이 우리 집 왔는데? 그래 이렇게 밥 사줄 사람 생겼다. 어베스트 쓴? 어베스트? 꺼놓고 쓰네요 심지어. 아 자꾸 못 떠가지고 내가 하겠다는데 간섭하자면서 자꾸 개빡치게 있는 건데. 그러니까 랜섬에 왜 간섭이 되죠. 넷마블 이런 데 들어가서 뜬다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어서 들은 거임. 넷마블이? 넷마블 비어버런? 네, 넷마블 게임들 특징. 할 때마다 아이디 비면 다시 찾음. 이건 뭐임? 이건 뭐임? 님 외장 아드요. 외장 아드 뺐음? 네. 어 빼자 못하니 이거 확 빼면은 고장 난단 말이야. 거기에 눈쟁이의 비밀 영상들이 많다니까. 눈쟁이 그 유튜브 썸네일 중에 목이 길어난 거 있죠? 그 합상 아님. 그 진짜임. 눈쟁이가 그 조절됨 몰랐음? 루피네 500만 갈 수 있었는데 님 거임? 예. 아니 내 거라기엔 너무 작음. 아 누나야 같이 씻어봤는데 별거 없구만. 그거 아세요? 커지는 크기가 다릅니다. 10배로 커질 수도 있고 10배 넘어. 10배 10배? 에이 뭐 신체의 비밀도 아니고. 그 조절됨 몰랐음? 루피네 그냥 그런 걸로 살고 있습니다. 최고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최선이 될 생각은 되지. 이거 멋있었다. 최고가 될 생각보다 쓰지 마세요. 아, 왜? 최고가 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으아.
그래 너희 띠뻥 새끼 그때 왜 최선 안 다했어? 이러는 거 아니야? 버섯! 그건 애교였다니까. 안에 스트리머들끼리 뭐 고기 먹으러 왔는데 버섯 나오면 다 나 쳐다본다니까? 자꾸 쳐다봐 뭘 봐 이 새끼들아. 뭘 봐 하면서 뚜룩뚜룩뚜룩뚜룩 민누 만들어줄까요? 아 괜찮은 빠빠빠빠 눈쟁전자 어떤? 뭐 사용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허락받으러 오세요. 마이크 세팅해야 되는데 마이크 연결 안 돼서 못하잖아요. 마이크 체크 백업 갱 Say in my pants 제대로 가야지. 원정선 선생님 왔음. 밥 사줘 밥 사줘. 아, 저 그럼 간식 좀 줘요. 간식? 간식 네. 없어. 더 맛있는 게 있어. 진짜 개맛있어. 나 진짜 배 너무 고프. 아 진짜 개맛있는 거 있어. 이봐 진짜 니 오늘 한 30만원치 먹어보지. 아 그러면 물도 안 먹어. 김지원이 그렇다고 합니다. 김지원이 왜 밥을 사주는지 아세요? 왜냐면 밥을 사줘야 되기 때문이죠. 새벽에 약속 없이 나를 불렀고 세팅을 했으며 눈쟁전자의 이용은 서비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차비를 내놓으셔야 돼요. 전 차가 없으니까요. 택시비, 밥, 해결만 해주면 됩니다. 인생 일하는 모습 멋있는데 일하는 모습이 남자들한테 보여주죠? 아 얘네 요즘 뭐? 뭐요 왜요? 봤어 다. 뭘 봐. 라면도 먹더만. 라면 맛있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그 노이즈 줄여준다는 그 플러그인이 가끔 설치할 때 문제 생기는 컴퓨터들이 있는데 님 컴퓨터도 지금 그 중에 하나거든요? 왜요? 몰라요. 귀찮은데? 어, 왜 하필이면 님 컴퓨터에서 걸리냐? 뭐 해? 어떻게 고치는 줄 알음? 새로 깔아야 돼. 지우고 그럼 또 랜덤이? 되나 안 되나? 네. 나와 될걸? 제발. 아! 아! 네, 새로 깔겠습니다. 새로 막 몰카 하는 거 아니야? 몰카 하는 거 아니야? 난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배고픈 거라 잠오는 거야. 왜 안 돼? 그걸 방해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전 방해한 적은 없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머지 세팅이 다 됐는데 그 노이즈 없애주는 그 플러그인만 하나만 제대로 안 깔린 거예요. 회복 계좌가 이제 당신은 QHD를 쓸 수 있습니다. QHD 조금 더 선명 바로 그런 화질. 어 뭐야? 좀 깔끔해진 느낌인데? 당연하죠. 원래 해상도는 이것보다 훨씬 낮았으니까. 예? 예? 됐다! 야, 조심하세요 이제. 네? 그런데 너무 정색하고 너무 대놓고 정색. 아니야 사람을 쓰시면 꼬니까. 저는 그러면 지원이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하니까 그거 먹고 의지 자고 하세요. 김지원이 오늘 사주는 게 맛있다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 난 인사 잘 안 하는데. 안녕?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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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